그래서 되게 좋았어요. 2년 만에 처음 향수 뿌렸대요. 향수 가면 이상한 냄새 난다. 한 가지 혹시나 그 이제 먹었는지 모르겠으니까 두 분 해가지고 방수복 입기 우리 직원하고 대결 한번 하자. 난 진짜 심장이 뛰어 이것만 봐. 등골에서 이렇게 오싹하는 기분과 막 전신에서 땀 흘리던 그거. 이원종 씨에게 지옥이 있다면 단언컨대 그건 방화복일 겁니다. 결실! 벗어! 결실! 바람 한 점 토하지 않는 방화복 속으로 흐르던 땀. 배우 치면이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 그는 땀맨으로 재탄생했었죠. 안 더워. 예전에 저희가 아니에요. 우리가 우리 팀에서 대표 선수요? 예, 예. 두 분? 응. 둘이 나가면 우리는 100% 이긴다고 봐. 아, 방화복 빨리 갈아입기 대회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만 가고 한마디씩 한번 들어볼게요, 우리. 나뭇가지도 생각 안 해봤습니다. 진짜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? 우시가 보여줘, 너희 가도록. 당연히 저희들은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반가운 마음에서 그냥 뭐 내게 한번 하려고 하는 줄 알았더만 졌어요. 아니 진짜 할 말이 없더라고. 아니 잘, 진짜로 잘 못 입는 것처럼 보였습니까? 아, 우리 어떻게 하면 피 안 나게 지줄까 했는데 그러면은 성공한 거네요. 변명처럼 묶여질 것 같아요. 조금... 에이, 마지막 정의는 진팀이 한 걸로 하고 좀 쉬죠. 내가 볼 때는 네. 통틀어서 이겨, 통틀어서. 다른 세 명을 압도하더라고. 속도가. 제가 해보세요. 문을 여시오. 빠바바바바. 아, 나는 저쪽 가. 빠바바바. 어, 고운 생겼어요. 어, 저야. 생겼다. 잠깐, 저 뒤 카메라에다. 준혁이 형, 이거 효과요? 어. 야, 너 넣었어. 그치? 왔어. 디스야 형? 이거 받으면 얼굴 빼도 되잖아. 한번 빼줘. 얼굴 괜찮아. 무시가 너 여기다가 뽕 좀 넣고 와. 왔어. 우와. 아. 얼굴 봤대. 완전 움직인다. 완전 큰 거래요. 큰 거. 온 벌인데? 어, 안돼.
야, 그거는 진짜 보약이야. 그냥 먹으면은 단백질 덩어리야.